지금 우리가 광복 70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완전한 광복이 아니고 미완의 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민족과 역사,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게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잃어버렸다가 70년 전에 국토를 되찾았고 민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되찾질 못했습니다. 광복이란 용어는 빛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빛이란 뭐냐?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통틀어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역사와 문화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령 미국에 간다, 영국에 간다, 불란스에 간다 그럴 때 구경하러 간다, 관광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관광. 볼관자하고 광복할 때 그 빛광자를 씁니다. 그럼 그 나라에 구경하러 가는데 왜 빛을 보러 간다고 합니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보러 가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광복이라고 하려면 그 나라의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를 완전히 되찾았을 때 그것이 광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했는데 그 조선사 편수회에 한국인으로 이병도와 신석도 두 분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뒤에 조선사 편수회에 있던 신석호 씨가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국사 편찬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간판만 갖고 단 거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제가 만들어 놓은 사관이 계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의 눈으로 본 한국사, 이거는 일본 35년으로 종식이 됐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건국된 다음에 계속해서 그 관점과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인의 방법론으로 우리 역사를 본 그런 관점이, 역사관이 계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신석고 씨야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뒤에 그 제자들이 일본이 망가뜨린 고조선이나 단군이나 한사군을 되찾는 노력을 했습니까? 광복을 했느냐 이 말이야. 광복을 안 했잖아요. 빛을 안 찾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날 한국의 지금 상황은 해방 70년이지 광복 70년이 아니라고 봅니다. 해방과 광복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해방이란 말은 풀, 해, 놓을 빵, 일본이 풀어서 놓아줬다 이 말이야. 광복이란 말은 빛을 우리가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중국에 팔로 해방군이 있어요. 그거는 중국이 주체가 돼서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해방은 일본을 중심으로 말하는 해방입니다. 일본이 해방시켜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3.1운동이라든지 김구 선생의 그런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전혀 없었다면 해방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그런 광복운동을 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의 진정한 광복을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 국가와 국민과 학자들이 모여서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